안녕하세요, 제비들역입니다. 라면 좋아하시나요? 저는 진짜 좋아합니다. 어렸을 적에 정말 많이 먹었고 지금도 자주 먹고 있습니다. 하지만 건강이 안 좋고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기죠. 그래서 몸에 해롭지 않고 비건분들도 먹을 수 있는 피사에서 나온 정면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 라면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치팅데이에 죄책감 없이 먹어도 되는 라면입니다. 기름에 튀기지 않은 정면은 칼로리도 384로 낮고 지방 함량도 다른 라면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. 그리고 라면에서 안 좋은 성분 중 하나인 팜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. 정면은 채식주의자들이 먹을 수 있게 만든 라면이라 모든 재료가 야채입니다. 그래서 진하고 개운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식물성 탕면이라고 소개하고 있죠. 면을 보시면 다른 안 튀긴 면들과는 다르게 튀긴 라면처럼 생겼습니다. 내용물은 면과 로스팅 스프, 야채 건더기, 풍미유로 구성되고 있습니다. 이제 라면을 한번 끓여볼게요. 라면 물 끓이는 시간은 정말 느리게 가네요. 아름다운 라면 국물 색깔을 보세요.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? 면발이 일반 유탕면과 다르지 않습니다. 면을 먹어보면 라면 특유의 탱탱함도 그대로 있습니다. 그리고 국물 맛이 칼칼해서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아주 좋을 것 같네요. 끝맛도 채식라면이라 확실히 개운하고 깔끔합니다. 칼로리도 일반 라면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됩니다. 예전에는 채식을 하기 위해선 맛있는 음식을 많이 포기했어야 했는데 요즘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으면서도 채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